들어오신 건가요? 안녕. 10시 한다고 올라갔어요? 아, 9시 반이었는데. 안녕. 헤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아, 10시 한다고 올라갔구나. 아니에요. 9시 반이었어요. 맞아요. 컴백이 코앞입니다. 여러분, 안 떨리세요? 전 너무너무 떨려요. 밥은 먹었어요. 아, 아니요. 여기는 카페가 아니라 저희 보컬, 저희 연습실이에요. 아, 아, 댓글이 너무 빨라. 여기는 지금 연습실이에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팬, 안녕 하세요. 그쵸? 신기하게 생겼어요. 안 돼요. 스폰은 안 돼요. 얼마 안 남았겠네요. 컴백하니까 어때요? 컴백하니까 너무 좋아요. 뭔가 떨려요. 다이어트 팁이요? 저는 다이어트 팁은 식단 그냥 최대한 짜지 않게 먹고요.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있죠. 티저 사진 보셨나요? 티저 사진 어때요? 사실 그것보다 더 예쁜 사진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고민 상담해도 됩니다. 밥은 먹었어요. 어우, 잠시만요. 머리 색깔 레드 브라운. 머리 색깔이 레드 브라운인가? 사실 살짝 오렌지 색깔로 한 건데 색깔이 잘안 나왔나 봐요. 뭐 먹었어요? 저는 맛있는 거? 어떻게 돼야 민둥이처럼 예쁠 수 있나요? 다 여러분들과 함께 놀고 행복하기 때문에 많이 웃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민주는 방울꽃 말고 좋아하는 곳 있나요? 저는 꽃은 다 좋아요. 꽃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해바라기도 예쁘고 장미도 예쁘고 그런 것 같아요. 언니 아직 회사야. 아유 언니. 같이 일해요, 우리. 저도 연습실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덕이 머리 묶으니까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방송에선 어디서 이렇게 올림머리라고 하나요? 이거를 안한것 같아서 안한 머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머리를 묶어봤어요.
민주 머리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민주 머리 색깔이 예쁜 거예요? 지금 머리 묶은 게 예쁜 거예요? 아, 포카머리요? 포카머리 할걸 그랬나? 하지만 전 오늘 좀 그런 컨셉이에요, 여러분. 아, 그거 아세요? 일과를 마치고 이제 딱 집에 왔을 때 씻기 전 컨셉. 그래서 머리를 묶었어요. 응응. 민주 미안해요. 컴백 한국 못 가요. 저희가 갈게요. 저희가 찾아갈게요. 최애 메뉴가 있나요? 최애 메뉴요? 여러분, 전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떡볶이예요. 떡볶인데 제가 사실 단 것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팬사인회 절대 가요. 온다는 건가요? Come on. 오세요. 저랑 같이 놀아요. 민주가 좋아하는 향이 궁금해요. 민주가 좋아하는 향. 민주가 좋아하는 향은 저는 항상 팬사인회 오신 팬분들께서 항상 물어봐 주시는 질문인데 과일향 아니면은 이제 막 샤워하고 나온 비누향? 그런 향이 좋아요. 아, 아까 그 팬분들이 10시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땡겼어요. 더 빨리 하고 싶어서. 더 빨리 하고 싶었어요. 저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엄청 긴장했어요. 한국 음식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 한국 음식 너무 좋아요. 제가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큰일입니다. 민주의 케이크가 먼저. 오랜만에 하니까 기운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개인 라이브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요? 뭔가 민주 오늘 어른스러워. 정말요? 저 어른스러워요? 저의 의도를 눈치챘군요. 제가 이제 어른스러워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어른스러워질까요, 말까요? 커버해보고 싶은 곡 있어요? 커버해보고 싶은 곡은 너무 많아요. 청아 선배님 노래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여자친구 선배님 노래도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진짜, 아, 너무 많은데, 솔직히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안 돼요. 아직 어른스러워지지 마요. 알겠어요. 어른스러워지라고 하면 어른스러워질게요. 민주 하고 싶은 거다 하자! 다 할 거야. 민주 선생님 왜 자꾸 런 포즈 했어요? 런 포즈 했어요, 저? 이건가? 아, 이거 사실 부끄러워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아, 민주, will you marry me?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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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민주 언니. 난널 너무 사랑해. 부자요. 부자면? 부자이 남부 전화. 안녕. 저도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연습도 하고, 아까 전에는 댄스 레슨 끝내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어젠가 엊그젠가 저희 티저 사진 올라온 거 보셨나요? 보셨나요? 맞아요. 청 선배님 제일 롤모델이에요. 민주주, 민추, 어느 별명 좋아요? 저는요? 아무건 좋아요. 봤죠? 봤죠? 티저 봤어요? Hi, 리나. 리나 맞아요? 라나? 티저 봤어요? 티저 보셨나요?
아, 타이틀 뮤비 이쁘게 잘 나왔나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저희 티저 첫 번째 올라간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뮤비가 예쁘게 찍혔을 걸 아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티저 왕 이뻐요? 그쵸? 저희가 티저 탈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번이 컨셉이 살짝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컨셉 아니에요? 그쵸? 뭔가 시원하고 신나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아마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알라딘 봤어요? 언유? 근데 저 알라딘 OST 많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거의 맨날 듣고 있는 노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보헤미안 룩이에요. 예쁘지 않아요? 의상? 그쵸? 진짜. 이번 쇼케이스 때 기대해도 되나요? 네! 쇼케이스 때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무조건 기대하세요. 맞아요. 사진 분위기가 하와이 가기 딱 좋은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전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쇼케이스 가고 싶어 오세요. 수록곡도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아 진짜, 아 그냥 이번 3집은 기대해 주세요. 3집 뮤비도 기대해 주시고 티저도 기대해 주시고, 아 티저는 이제 기대 안 해. 뮤비를 봤으면 티저를 다 보셨겠죠? 뮤비도 기대해 주시고 수록곡도 기대해 주시고 저희 타이틀을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민주야, 이번 활동도 잘 부탁해. 저도 잘 부탁해요. 아이돌이 될수 있는 팁이 있나요? 아이돌이요? 모르겠다, 형. 맞아요. 아직도 눈치 없게 6일이나 남았네. 맞아요. 언제 시간이 빨리 올 것이냐? 저는 빨리 컴백해서 쇼케이스 때 빨리 여러분들한테 저희 안무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빨리야! 베트남어를 할수 있나요? 까만! 맞아, 까만! 까만! 빠르다. 안무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무 난이도요? 저는 별 다섯 개요. 네. 오늘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마 조명이 어두워서 그럴 거예요. 민둥 언니랑 손 크기 재보고 싶어요. 손 크기요? 저는 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나 지금 여기 휴지가 있네요. 휴지. 요만큼 내손 크기. 예. 이 정도예요. 아이. 아, 민주 교복 셀카. 교복 셀카를 올려달라고요? 교복 셀카를 꼭 올리겠어요. 꼭 올릴게요. 아! 맞아요. 저 손이 은근 작아요. 전큰줄 알았는데, 저희 멤버들이 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소소가 진짜 손이 커요. 한요 정도 될걸요. 이게 소소 코이면, 이거가 저 손이에요. 소소가 진짜 손이 커요. 민주의 최고의 아 최고의 애교를 보고 싶어요? 저의 애교예요? 큰일이네. 내가 애교가 없는데. 애교가 없어요, 저는. 기대할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민주야, 핫도 잘하잖아.
핫도핫도는 애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의 그거 아닐까요? 민주 자체가 애교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멤버 뭐 하고 있어? 다른 멤버들 전부 다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주 씨 비타민 주세요. 비타민이요? 비타민 뭘 주면 좋을까? 저희의 컴백이 비타민입니다. 티저 사진 안에 그 목걸이 굿즈를 팔아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 안 팔걸요? 안 팔아요. V라이브 끝나면 민주도 연습하러 가요? 네. 저희 이제 V라이브 끝나면 뒤에 또 레슨이 있어요. 민주야, 저는 공원소녀 메이크스타 샀어요. 오! 최고! 감사합니다. 연습하는 모습 5초만 공개해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스포가 됐잖아요. 오! 2,000명이 보고 계세요. 2,000분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들어오면은 하트도 눌러주세요. 전 하트가 좋거든요. 여러분의 하트가 좋아요. 제가 말하는 한국말 듣기 편해서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멤버들이랑도 사소통이 잘 돼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무슨 음식 먹었어요? 싱가포르에서요? 싱가포르에서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맛있는 거 먹었던 것 같은데. Happy 민주, I'm happy. 영화. 와, 강민주 진짜 예뻐. 와, 뭐야? 이거 영화야? 영화예요? 영화. 무슨 영화인데요? 토끼 해주세요. 토끼. 토끼도 오랜만이다. 중국 노래 주세요. 중국 노래요? 손가락 마음 주세요. 손가락 마음이요? 이걸 말하는 건가요? 제 손가락 하트를 말하는 건가요? 안무 조금만 보여줘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도 보여줄 수 없어요. 미안해요. 민주 10시 되면 라이브 끊어요? 아니요. 제가 많이 할 건데요. 못 끄게 할 거예요. 제가 많이 할 거예요. 보고 싶어요, 우리 민주 나나. 저도 보고 싶어요. 6일 되면 컴백하는데 빨리 하고 싶다. 그쵸? 도망다니면서 브이라이브 계속하기. 라이브 중인데요. 뭐지? 뭐해? 라이브 중인데요. 아, 진짜? 망소도 왔는데? 같이 할까요, 말까요? 같이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전자일까요? 소송이랑 같이 할까요? 저 보고 싶어요. 어떡할까요? 알겠어요. 같이 할게요.
잠시만요. 소소가 앉을 자리를 조금만 세팅하고. 안 보이잖아. 안녕 여러분. 특별 출연 맞아요. 소소의 특별 출연입니다. 예. 왕빈 염색 잘 어울려. 너 잘 어울린다 염색. 진짜요? 응. 이번 파란색이가 들어갔어요. 우리 민주도 이번에 염색했잖아요. 맞아요. 저 여러분 저. 아 맞아 말했어. 아 이미 얘기했어? 이미 얘기했어. 오케이. 미안해 늦었어. Hi Soso baby. 어? 너 오늘 셀카 올라갔어? 어. 어 몰랐어? 언제 올렸어? 좀 할까? 나 몰랐다 너. 아. 미안해 다음에 미리. 해. 아. 아까 뭐지 팬분들께서 계속 그 노래 대만 노래 알려달라고. 아 진짜요? 근데 나 몰라가지고. 알려주세요. 네 요즘에 아 진짜요? 네, 네. 대만 노래? 네. 저 요즘에 어 중국어 말해도 돼요? 아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아, 저 Who is that? I'm GWS Minju and Soso. Oh, thank yes. you. We're girls in the park. 너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읽어주세요. 왜냐면 저가 모르거든요. 아까 댓글에서 한국 뭐 왔어 미안하다고. 아 아니야 아니야. 메관시. 어, 메관시. 메시. 미치. 잘 소 아 댓글은 빠르니? 아 뭐? 맞다. 내가 아. 제가 여러분 있죠. 여러분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스포 아니 스포라 한 게 해드리죠 제가 뭐. 바로 어? 아마 네. 사진이 올라가서 아실 건데 슬리브가 올라갔잖아요 저희. 삐로 진짜 예뻐요. 짜라란 예쁘죠. 이게 바로 아침 해저 그거 뜨기 전에 아침 공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밤의 공원입니다. 밤의 공원이에요. 밤의 공원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보이세요? 여기 저희 첫 번째 지도. 첫 번째 그거 떴을 때 지도 있는 거 지도가 안에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용도냐? 바로 알려주세요. 저희의 이렇게 용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1, 2집 앨범을 가지고 왔거든요. 사인이 돼 있네. 오. 가질 사람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사람 이렇게 1, 2집 앨범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오, 딱 맞네. 넣어서 보관하면 돼요. 짠! 그리고 여기 이제 3집 앨범이 들어가면 완벽하겠죠? 맞아. 여러분 3집 앨범 꼭 여러분 사야겠죠?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예.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코끼리죠, 그쵸? 어머 저거 너무 실용적이고 예뻐. 그쵸? 너무 맞아요. 실용적이고 예쁘죠. 저도 아까 딱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진짜 실제 봐야 돼요 여러분. 사진 뜬 거 딱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사고 싶었어요. 맞다 오늘 소소 누나 6천 700일이에요 너무 축하해요. 예. 오. 판매 완료를. 아 댓글 어. 여러분 댓글 너무 빨라요. 레드썬 티저가 너무 아름답고 음악도 좋아서 제가 기억하고 피아노로 쳤던 영상은 투고했어요. 피아노로 치셨어요?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니까요. 뭐였죠? 티저 뭐 나왔죠? 그 우리 그거 있잖아
우리 자고 있는 거. 아, 그거. 오케이. 일본어 말해 주세요. 고니치와. 아, 지금 고니치와 맞아? 곤방와. 곤방와. 와타시와 고엔쇼조 민주 데스. 와타시와 소수 데스. 하트 구다사이. 하트 구다사이. 하트 구다사이. 신님아 도도한 아이싱어. 감사합니다. 하트 달아 주세요. 하트. 하트 플리즈.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맞아요. 응, 나 입술 하트다. 볼래? 응. 응. 오, 그러네. 응, 응. 오, 예쁘다. 응, 응. 하트예요. 여러분, 민주 틱틱틱틱 하트. 일본어 그래. 어. 너 평소 일본어 잘하잖아. 그거는 이제 미안이랑 이야기할 때 가끔. 민주 은근 언어들 잘해요. 맞아요. 저 발음 좋아요. 얘가 그랬어요. 인정합니다. 소소도 하트래요. 하트. 그거 말로 해주세요. 지니만 또도아 아이싱. 또도아 아이싱. 응. 헬로. 소소는 눈이 멍한 적이 돼. 눈이요? 땡큐. 싱어송 댓글 달았어요. 싱어송. 아하. 예, 오케이. 민주 보며 하루하루 행복해요. 저도요. 저도 그래서 저 매일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가쁜 겁에. 야, 내 그런 말 어디서 썼어? 갑자기 겁에. 넌 빨리다. 그러니까요. 중국 노래 해달래요. 아, 빨리. 아, 중국 노래? 네. 불러? 네. 불러? 네. 어? 불러주세요. 저는 몰라요. 와, 갑자기 시켰네. 잠시만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 디디디디. 뭐지? 아, 템미미. 아다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어, 첨밀미? 맞아? 템미미. 템미미. 응. 민주는 템미미. 그게 뭐야? 너 상관만. 아, 성공해. Can you sing fake love? Fake love, fake love, fake love. 민주 오늘 왜 이렇게 귀엽죠? 설명해주세요. 민주 항상 귀엽죠? 왜 설명해요? 들으셨어요? 전 항상 귀엽대요. 와, 민주 칭찬하면 안 되겠네. 전 이유가 없나 봐요. 쿵기네. 민주 와우 듣고 싶어요. 와우. 어? 무슨 와우? 너 알아? 너 안 봤지? 어. 우리 시크릿. 안 봤대요. 안 봤대요. 안 봤대요. 안 봤대요. 어. 제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小幸运그뭐죠지금原来你是我的心愿原来那那那那那卡萨布拉이거그노래아니에요엔언니가불렀던어예예전연습생때그쵸응그왕왕大陆나오는그 뭔지 알아? 나의 소녀시대. 맞아. 오마이갓. 진짜 재밌어. 오마이갓. 너무 재밌어. 소소 애교해줘요. 애교해주세요. 저 지금 손이 부상 있어서 애교 이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 손으로 할 수 있어요. 해주세요. 팅. 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민주 오늘 엄청난 하이텐션이다. 맞아요. 라이브를 했잖아요.
소설에 앞머리 없는 게 더 좋아. 너 앞머리 없는 게 더 좋대요. 앞머리 크요? 어! 아! 안 돼! 저도 저 앞머리 없는 게 더 좋아요. 머리카락이 이쁘대요. 감사합니다. 하이. 여러분 제가 오늘 텐션이... 민주가 애교를 한마디. 아니 하다니. 아 하다니. 하다니. Kill this love. Kill this love. Let's kill this lo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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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소소야 민주야 피키스타 팬사 때 줬던 향초 아직도 사용하고 있나요? 네! 당연하죠! 저희 향초 맨날, 아 맨날은 아닌데 가끔 켜요. 맞아요. 좀 좋아해요. 한국말 알려주세요. 한국말이야? 한국말. 한국말의 기본 말은 안녕하세요랑 사랑합니다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요? 아, 죄송합니다.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네 개만 알면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민지야 사투리 좀 보여줘. 사투리요? 사투리. 사투리요? 저 사투리 못해요. 아 뭐. 뭐라 너. 여러분 주은이 들어왔어요. 자. 갑자기 늘긴 한데. 당황하지 마시고. 1, 2집 앨범을. 소개 잠시 해드릴게요. 아 뭐 궁금하신 분도 계실 수 맞아요. 있으니까 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네. 보셨겠지만 네 저희 이제 보는 팬분들도 있으니까 아, 네. 아직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피면은 이렇게 미아 언니가 나옵니다. 맞아요. 어, 우리 얼굴이 안 나오네. 미아 언니 미연이가 이렇게 나오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서령 언니가 나옵니다. 예스. 그 다음은요, 세 번째로 민주가 나옵니다. 아, 민주 짱뽕. 이거 따라해줘요. 네, 보지. 눈부셔. 그 다음은요, 레나가 나오고요. 안녕 발라리. 저희 이날 진짜 더운 날씨 지금. 진짜 더웠어요. 진짜 더웠어요. 너무 진짜 더웠어요. 진짜 더웠어요. 오 마이 갓이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저 안 그래도 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앤 언니가 나옵니다. 앤 언니 빨강머리였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블랙이죠. 맞아요. 블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전. 저도요. 그다음에 석영 언니가 나와요. 석영 언니 이렇게 아 이렇게. 뭐야 검은머리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이때 살짝 그 밑에 살짝 염색했잖아. 맞아요. 핑크색이었나요? 핑 초봉 막 파 보라색 하다가 핑크색 하다가 핑크색 하다가 핑크색 하다가 소소가 나왔어요. 소소 와우 소소 아 소소야 너 진짜 애기다 이때. 맞아요. 앞머리 완전 작. 소소 진짜 애기다 이때. 그쵸. 아 여기 촬영한 곳 어디냐고요? 무슨 숲이었는데. 공원에서. 아, 무슨 공원이었어요? 공원에서 자켓 사진 찍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달이 나오고 밤의 컨셉의 사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 저 밤의 컨셉 더 좋아. 그쵸? 네, 저도요. 오 마이 갓. Who is that? 아, oh my god, 미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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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아상. 오 마이 갓. 그 다음에 서령상. 서령상. 아, 서령이 이때 단발머리였어. And. 오 마이 민주상. 나 민주 이거 좋아. 그쵸? 응. 저도 이 사진 좋아. 어머. 뭔가 성숙하지 않아요? 어른 같아. 아, 너 보였구나. 앞에 있는 줄. 앤 레나상. 앤 단체고요. 그다음에
앤언니! 앤언니 이렇게 앞머리 까는 것도 예쁜 것 같아. 저 이때 앤언니 앞머리 스타일 좋아해요. 맞아요. 너무 귀여웠어. 꽃가머리 같은 거였죠? 살짝. 그거 석영언니 너무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 이 사진 너무 좋아. 근데 지금 석영언니 앞머리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더 애기 것 같아. 더 어려졌어. 그 다음에 소소. 망소소예요. 망소소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단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얘는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갈거 싶죠? 에 그리고 이 집도 보여드릴게요. 이 집에는 이렇게 처음 딱 펼치면은 이 집 그 앨범 여기 너무 이뻐요. 응. 그치? 하고 민주야 사과머리 또 해주세요. 아 안 그래도 오늘 사과머리 할까 뿌까머리 할까 이머리 할까 하다가 이머리로 컨택됐습니다. 딱 하면은 첫 번째로 미아 언니가 나와서 핑크스타 핑크스타란 핑크스타 근데 살짝 그거 아세요 여러분? 미아 언니 머리 색깔로 저희 앨범 제목이 되는 거? 어 핑크스타 앤 지금 레드 그 다음에 퍼즐문 때는 살짝 다리니까 언니가 은색을 했어요. 맞아요. 놀랍죠? 나 좀 더워. 더워. 더운데 핫해. I'm so hot. 자동 선풍기 저 땀나요 여러분. 어떡하죠? 자동 선풍기 어때? 포카로 붙이더라. 그다음에 서령상. 오 서령 언니가 이렇게 머리를 어떻게 했었어요? 그 긴 머리도. 민주. 아우 민주. 레이나 앤 단체. 아 여러분 저희를 구원해줄 와 대박 선풍기가 왔어요. 사랑해요. 와 야 미아 언니 거잖아. 미아 언니 거 왔잖아. 여러분 근데 소리 이거 안 들어가요? 소리 들어갈 것 같아. 어때 나 지금? 그 다음은요? 얘가 왜 이럴까요? 더워서 앤언니 앤언니도 이때 검은 머리 했었어요. 들려요? 선풍기 소리? 들려? 바이바이 완전 더울 때 할게요. 네 그리고 서경언니 스타색 했어요. 맞아요. 서서 지금이죠? 살짝 지금이랑 좀 달라. 맞아. 파랑머리였잖아 지금. 단! 어! 따끔! 여기 어디지? 여기요 문이요. door. and 단체 블루착이에요. 이거 개인도 잘 나왔네. 맞아요. 미아 언니! 미아상 쓰고 있네! 기레이네 기레이네. and 서령상! 초록팅! 중국 말로 해주세요. 아 지금? 지금 무엇을 소개하고 있다? 我们现在在说明我们的第一张专辑和第二张专辑，然后我们这次第三张专辑出来的时候，有一起出这个。 也一起出我们的三张专辑，可以一起放进去的。嗯哼，盒子。然后我觉得它特别漂亮。那你看它的颜色很好看，而且它这边都有我们个人的那个代表物，然后有七个，大家可以去找一找。然后后面就到了晚上，早上，然后我们里面还有我们的地图，就是。 我刚看到的时候真的吓了一跳，因为挺神奇的，对吧？嗯，嗨，嗨。然后我们的第三张专辑也
非常漂亮, 所以大家可以多多期待哦. 하이. 오케이. 끝. 계속 소개. 아, 이제 중국어 민주가 번역해 달라고. 제가 이때까지 한 말을 이제 소소가 중국말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그다음에 서령 언니. 그다음에 누구게요? 소소. 저 진짜 이때 초록색 모자 너무 마음에 들어. 어, 이거 진짜 예뻤어요. 얌. 딴 세 명. And Reina. And and Yuli. And Minju. Minju, Minju.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 이때 옷 이뻤어. 맞아요. 선물 같아. 이거 진짜, 진짜. 예뻤어요. 그다음에 석영. 석영 언니 양갈래 진짜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가와이네. 석영 언니 약간 머리 그 변화 많은 스타일 되게 잘 어울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윤희. 윤희. 저 이때 얼마나 어색했는지 압니까? 웃는 게 너무 어색해서 처음에는 그거 감독님께서 아 민주야 웃는 게 너무 어색한데 지금 입만 웃고 있어 눈이 안 웃어 이래가지고 어떡하죠? 한번 그냥 웃어볼까? 이러고 했던 게 저 사진이었어. 근데 되게 귀엽게 나왔어. 잘 나왔다요? 이렇게 저희의 1, 2집이었어요. 맞아요. 아마 1, 2집이 이렇게 솔직히 거퀴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3집은 더 퀴리, 아, 퀄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생각해봅니다. 3집 앨범 너무 진짜 예뻐. 진짜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도 돼요. 저희 티저 사진 보시죠? 그만큼 더 이쁘게 나왔어요. 3집 궁금해요. 궁금하죠. 저희도 빨리 공개하고 싶어요. 컴백 기대돼요.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줘요. 아, 3집 소개할 차례 아닌가요? 아직 아니죠. 여러분, 컴백을 안 했잖아요. 아직 안 되죠. 아직, no. 아니, 저, 응. In from Singapore, hi. 아, 에이, 안 넘어간다고. 에이. 소소 언니 중국말 진짜 잘해요. 대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민초한테 중국말 좀 배웠어요. 그쵸? 평소 계속 열심히 가르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또 공부하고, 응? 네, 선생님. 내가 중간중간 검사할 테니까, 응? 제대로 해야 돼, 알겠지? 네. 신짜오 So beautiful. Thank you guys. 다른 멤버 뭐예요? 지금도 연습하나요? 네. 네. 저희 이따가도 단체 연습 있어요. 맞아요. 연습하러 가야 돼요. Yes. 팬분들 화이팅. 그 되게 달랐어요. 아시죠? 짜요. 짜요. 한 뭐지? 1분 뒤면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상담을 열어요. 아마 맞아요. 전 나도 이제 연습하러 가야 돼.
여러분 빨리 소소한테 인사해주세요. 저는 3집에서 여러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빨리 연습해야 돼요. 저도 라이브 끝나고 연습할까 뿅! 네. 그 대만 팬분들께서 에게 또 我现在也要去练习了，然后希望你们可以多多看明珠的商谈 live， 然后有问题都问他，然后我们的三集也要多多期待。 然后就是下礼拜了，希望你们可以多多支持我们。然后我要走了，拜拜。嗯，안녕여러분。안녕소소야。안녕。그럼 너 이제 뭐해？이제 팬분들의 고민을 듣고 약간 편안한 분위기에서 고민을 들어줄 거야. 어느 의상 선생님? 의상? 의사 선생님? 응. 마음속의 의사 선생님. 오케이. 화이팅. 안녕. 네. 여러분 안녕. 안녕. 짜잔. 바이바이. Love you guys. See you. 안녕. 나갑니다. 안녕 소소. 소소 짜요. 민주도. 나도 좀 이따 연습하러 가야 되네. 이따가 네. 아, 여러분 아쉽지만 소소가 갔어요. 여러분 저 말할 거 있어요. 이게 올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그 미아 언니가 옷 페인팅 했잖아요. 그때 저도 양말을 페인팅을 했었거든요. 지금 사실 신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네. 신고인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 이거 발을 올려야 되는데 안 돼요. 사진을 찍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보여달라고요? 안 돼요. 발을 그러면은 살짝 벗어서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예요.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민주. 여러분 이제 저의 제목이 민둥 상담실 아닙니까? 민둥 상담실입니까? 상담실 분위기에 맞게 노래를 한 개 틀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여러분 추천곡 할게요. 아니면 제가 틀 거예요. 민주의 요즘 고민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컴백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예쁘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무대를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고민?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노래 틀게요.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시는 선배님의 노래인데요. 잔잔한 노래긴 해요. 노래 좀 틀게요. 바로! 정아 선배님의 우주먼지라는 노래입니다. Why Don't You Know 노래 거기 같이 있는 수록곡이에요. 이 노래가 진짜 너무 좋아요. 오! 너무 좋아. 민주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팬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이에요. 여러분 근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었기에 저희가
아직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은 지금 너무너무 좋은 팬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민주한테 힘이 될 수 있을지 맨날 고민해요. 저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말들은 솔직히 무슨 말을 해도 다 힘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는 게 제일 힘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힘을 얻듯이 저희도 여러분들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희의 팬분인 것처럼 저희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 또 뭐 있을까요? 우리 그룹분들 여태까지 대학 가야겠다는 생각해본 적 없는데 고3 되니까 조급해져서 이것저것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아마 정말 저도 아마 그럼 저랑 동갑이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힘들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민주 너도 대학을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뭔가 선뜻 말을 못했어요.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저는 이런 연예계 활동들을 좀 어릴 때부터 했다 보니까 대학을 아직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대학을 가라고 했을 때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 정도? 맞아요. 대학 고민이에요.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맞아요. 사실 진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마 그게 쉽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진짜 대학을 가야 하는 일이라면 대학을 가는 게 맞긴 하죠. 근데 그게 힘드니까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좋아하는 거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지만 이라고 해주셨어요. 저희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게 저희도 노래랑 춤이랑 무대 올라가는 게 좋아서 오긴 했지 왔지만 아무래도 힘든 게 하나도 없진 않진 않나요? 어? 노래 끝났어요. 무슨 노래 들을까요? 청아 선배님 노래 한 번. 나이가 21살이지만 운전 면허 따려고 하는데 응원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운전 면허가 저는 아직 안 해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무조건 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더 많이 해주세요. 좋죠. 왜 슬퍼요. 제가 사실 중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자랑하는 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고민을 듣고 이야기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답을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아직 저보다 언니 오빠이신 팬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감히 이렇게 고민 듣고 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요즘 공원소녀가 인기가 많아져서 더 자주 못 볼까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인기가 많아지면은 더 많은 팬분들을 볼 수 있고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Can you say hello to me? Hello. 민주 언니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그럼 소원이 없겠어요. 제 이름 도연입니다. 안녕 도연아. 안녕하세요 도연이. 지금 너무 슬프다. 언제 공원에서 또 만나요? 널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6일 뒤면 올 수 있습니다. 이 방송 자체가 힐링이야. 앞으로 많이 해줘요. 저도 많이 하고 싶어요. 저도 이런 편한 분위기의 방송이 너무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민주 같은 여동생이 갖고 싶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나도 고민 중이야. 팬싸서 많이 얘기해줘 민주야. 팬싸에 빨리 오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원 소녀란 이름 아래 7명의 사랑스러운 소녀들을 응원할 수 있어서 행복해.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응원받고 있는 게 너무 좋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럼 민주는 고민 있으면 누구한테 말해? 저는 고민을 잘 말 안 해요. 왜냐면은 고민이 있다는 거는 약간 이제 진짜 고민일 수도 있는데 고민이 막 좀 힘들거나 그런 고민이면은 딱히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말을 하면은 뭔가 더 생각나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 있으면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게 더 생각정리가 잘 되고 그래서 저는 편한 것 같아요. 민주 언니가 가장 최근에 해본 고민이 뭔가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번 컴백 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무대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원 소녀가 더 널리 알려질까? 이런 고민. 자기 개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돌 돼서 해본 것 중 뭐가 제일 좋았어? 저는 여러 나라에 가면서 많은 그룹분들을 본 거랑 아무래도 지금 1, 2집 때부터 데뷔 전부터 계속 저희 보러 와주신 팬분들을 만나게 된 거 그게 제일 의미가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힐링받은 만큼 민주한테 힐링이나 힘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감사합니다. 오! 하트가 50만이네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바로 이런 게 저의 힘입니다. 민주가 출연하고 싶은 예능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뛰어놀기를 좋아해서 정글의 법칙? 아니면 런닝맨? 이런 활동적인 예능을 정말 좋아해요. 오늘 짱짱 감동이네. 아이, 무슨 또 감동을 받고 계신냐? 제가 더 감동입니다. 정글은 이제 빼자. 아잉. 민주야, 고민이면서 궁금한 게 있어. 아, 사람은 연애가 꼭 필수일까? 저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연애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이랑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근데 진짜 내 마음에 그렇게 딱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필수적으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행복하면 좋아요. 나중에 그루들이랑 공원수랑 같이 운동해요. 전 너무 좋아요. 근데 좀 걱정이에요. 제가 승부욕이 세가지고. 에. 언니 정글 가면 그루들은 걱정돼서 울어요. 그래도 어! 여러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저 민주야 네가 내 힐링이야. 고마워. 저도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의 힐링입니다. 아시죠? 항상 제가 사실은 표현을 잘 못해요 팬분들한테. 그래서 미니 팬미팅이나 팬사 때 말이 많이 없어요. 그쵸? 말이 없는 이유가 이제 많은 팬분들 앞에서 말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살짝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언제 가끔 조금 약간 좀 왜 민준이 날 나한테 하트 이렇게 안 해주지? 이렇게 해주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부끄러워요. 그리고 제가 표현이 아직 서툴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이런 건 너무 부끄럽다며. 표현해도 다 표현 안 해도 다 알아. 감사합니다. 민주야 그런 생각 안 들어. 부끄러워하는 거 다 보여서 그것마저도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벌써 10시 40분이에요 이제 슬슬 좀 있으면 저 레슨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힘들게 일과를 마치고 오셨을 텐데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이 아 민주와 브이에 끝날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하지만 지금 1시간 넘게 했죠? 1시간 넘게 했어요. 이제 저희 레슨 저 레슨도 가야 되고 우리 팬분들도 씻고 이제 자야 되니까 라이브를 슬슬 꺼야 할 차례가 된 것 같아요. 네, 1시간이 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라이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아프지 말고 컴백 전까지 꼭 건강하게 해서 만납시다. 오늘 이렇게 고민 상담을 정말 처음 해봤는데 재밌네요. 여러분 다음번에도 이렇게 이런 힐링 될 수 있는 라이브를 많이 킬 테니까 그때도 많이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11시가 다 돼가는데 얼른 씻고 주무세요. 주무세요. 네 다음엔 더 길게 할게요. 사랑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핑. 여러분 안녕 갈게요. 잘 자요. 저도 빨리 레슨 끝내고 집 가서 자겠습니다. 연습 화이팅.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자. 안녕 잘 자요. 바이바이 안녕.